네, 안녕하세요. NJ 채널의 이남주입니다. 오늘은 디자이너가 코딩을 시작하는 가장 현실적인 방법이라는, 정말 현실적인지는 잘 모르겠지만, 제가 주장하는 가장 현실적인 방법에 대해서, 이야기를 조금 나눠보려고 합니다. 제 비디오 중에서 디자이너가 코딩을 해야 되는 이유라는 비디오가 있어요. 그래서 비디오를 보시면, 디자이너가 왜 코딩을 해야 되는지 제가 좀 정리를 해놨고, 그렇다고 친다면, 과연 어떻게 준비하는 게좀 더, 효과적으로 준비를 할수 있을까? 디자이너가. 사실 코딩을 한다는 건 전혀 다른 이야기이기 때문에 그런 질문들을 굉장히 제가 많이 받았어요. 요즘 클럽하우스? 클라라고 많이 이야기하는데, 클럽하우스에서 제가, 매일 하루에 한 시간씩은 학생분들, 실무자분들, 뭐 교육자, 연구자분들이랑 같이 좀 대화를 하려고 매일 한 시간씩은 최소한 하려고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요 며칠째 좀 같이 대화를 나누면서 특별히 UI UX 하시는 분도 굉장히 많이 들어오시고요. 아무래도 제가 그쪽 실리콘밸리나 디자인 컴퓨테이션 이쪽으로 하니까 그쪽에 계신 분들이 좀 많이 들어오는 것 같고, 건축, 뭐 프로덕트 되게 다양한 분들이 오셔가지고 약간 그 디자인 코딩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소통을 많이 할수 있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제가 알고 있는 부분들, 뭐 잘못 알고 있는 부분들에 대해서도 많이 배우고, 워낙 다양한 관점과 시점이 있으니까 클럽하우스에서. 그 다음에 두 번째로 느낀 게 뭐냐면, 그 컴퓨테이션 디자인 혹은 뭐 디자이너가 코딩을 해야 된다라고 봤을 때 사람들이 일반적으로 어떤 something special이 있다고 생각을 하는 것 같아. 예. 아, 뭐가 특별한 게 있을 거야. 그 특별한 걸 내가 해야 되는데 어떻게 시작해야 되지? 약간 이렇게 마음은 되게 앞서고, 보면은 저도 디자이너인데요, 코딩하고 싶어요. 아니면 전 디벨로퍼인데요, 디자인을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다들 알고 있고 하고 싶고 하는데, 이게 약간 something special이 있다고 생각하는 것 같아. 이 진입장벽, 이 마음의 진입장벽이 있다는 걸 제가 되게 많이 느꼈거든요. 그래서 사실 그 연속적인 날로 제가 동일한 이야기들을 했어요. 그게 디자이너가 어떻게 코딩을 공부하면 좋을 것이냐에 대한 제 개인적인 생각인데, 클럽하우스의 단점이 그런 것 같아요. 한번 제가 말을 뱉으면 그게 그냥 없어져. 예, 그래서 조금 반복되는 이야기이긴 하지만, 이것들을 한번 우리 유튜브 채널에도 올려놓으면 어차피 한번 딱 이야기해놓으면 이게 고정되니까, 언제든지 보고 싶으신 분들은 와서 두 번, 세번볼수 있으니까. 그리고 저는 개인적으로 이건 높아지면 말씀드리는데, 이게 제가 녹화를 할때 어쨌든 그 카메라 앞에서 제가 드는 생각들에 대해서 저도 스스로 이제 박제를 시키고 얼려놓는 입장이라고 저는 봐요. 그래서 5년 뒤, 10년 뒤에 생각이 바뀔 수도 있고, 그리고 지금 제가 어느 특정 부분에 대해서 무게중심을 좀 밸런스가 깨져서 혹은 잘 이해하지 못해서 약간 현실적인 이야기를 하지 못한다 하더라도, 저는 한마디로 내가 잘못을 했다 하더라도 그것도 나니까, 내가 어떤 자라나는 과정에서 보고 있기 때문에, 제가 뭐 실수를 하거나 뭐 잘못 전달시키거나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지적을 해주시면, 저도 이제 그 부분에 대해서 공부를 하고, 뭐 댓글이라든지 이런 걸로 이제 오해를 바로 잡고. 하지만 이 비디오를 쭉 만들려고 하는 이유도, 그것도 어떻게 보면 하나의 제 이제 모습이고, 제가 기억하고 있는 이제 단면이기 때문에, 사실 뭐 제가 뭐다 알아서 이야기를 하겠습니까? 그렇잖아요. 그래서 어떤 그런 것들도 좀 밸런스를 잡아가지고 여러분들이 보시면 좀 도움이 될것 같아요. 예, 높아심에 이제 말씀을 드리고. 근데 제 NJ 채널 쭉 시청해주신 분들은 다알것 같아요. 제가 어떤 스탠스로 이야기를 드리고 질문을 받고 하는지. 어쨌든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공통적인 질문들에 대해서 좀 녹화를 해서 올리려고 하는데, 크게 두 가지로 볼수 있을 것 같아요. 예. 첫 번째 섹션은 한세 가지로 요약되는데, 첫 번째 섹션은 우리가 코딩을 하나도 모르는 디자이너들이 코딩을 시작할 때쓸수 있는 방법이 있을 것 같고, 두 번째 섹션으로는 내가 어느 정도 그첫 번째 섹션의 그세 가지 방법을 풀리 약간 이렇게 뭐랄까요, 내가 체화됐어 내 몸에, 그 상태로 이제 넘어갈 수 있는 이제 방법으로 그 정도로 이제 정리를 좀 하면 좋을 것 같아요. 첫 번째 같은 경우는 일단 내가 가장 익숙한 툴로 시작을 하라는 거예요. 저 코딩 공부할 건데요. 아, 그러면은 무슨 학원을 다녀야 되나요? 파이썬을 공부해야 되나? C샵을 공부해야 되나? 이런 거 하지 말고, 물론 그렇게도 돼요. 근데 여러분들이 확률적으로 완주할 수 있는, 그리고 하다가 중간에 지쳐가지고 포기할 확률이 굉장히 높아요. 그래서 저는 제가 학생들 가르쳐 보고 이야기해 보고 여러 가지 한 이쪽 인더스트리에서 코딩 이런 쪽에서 한 15년 이상 있으면서 느껴온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일단 우리가 익숙한 툴로 시작을 하라는 거예요. 일단 익숙한 툴. 그래서 이거가 주는 엄청난 장점이 있어요. 왜냐면 내가 예를 들면
뭐 포토샵이라든지 애프터 이펙트라든지 아니면 일러스트레이터 혹은 뭐 3ds Max나 마야나 시네마 4D나 이런 툴들이 있을 거 아니야. 이 툴들에 지원되는 스크립트, 그 익숙한 그 프로그램 위에서 돌아가는 스크립트 언어들은 사실 여러분들이 특별히 따로 완전히 from scratch로 공부하는 것보다는 좀 진입장벽이 낮아요. 무슨 말이냐면은 내가 이미 이 프로그램을 잘 쓴단 말이야. 이 아이콘이 왜 필요하고 이 아이콘 다음에 어떤 걸 클릭해서 어떤 식으로 내가 디자인 프로세스를 잡아야 되는지 그 방법론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코딩을 할때 그런 것들 거저먹고 들어가는 거야. 이해가 되시나요? 그래서 결국에는 내가 가장 익숙한 툴에서 제공돼주는 스크립트 환경, 예를 들면 파이썬이라든지 뭐 각자 환경들이 있거든요. 그런 환경에 대한 언어만 배우고 실제 내가 그 코딩을 짜는 거, 인스트럭션을 짜는 거, 알고리즘을 짜는 거는 어렵지가 않아. 왜? 일단은 내가 이미 익숙한 툴이기 때문에 이미 손으로 하고 있었거든. 그런 관점으로 보시면 좋다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는 뭐냐면 그렇기 때문에 API가 되게 익숙해져요. 사실은 여러분들이 API를 만드시는 분들은 아니고 API를 가지고 뭔가 디자인을 한다는 거죠. 이 말인즉슨 내가 포토샵에 있는 어떤 펜슬 혹은 뭐 셀렉션 아이콘을 만들지 않잖아요, 여러분들이. 그냥 기존에 제공되는 그런 포토샵에 있는 툴을 가지고 우리가 새로운 디자인들을 창작 활동을 하잖아요. 그런 것처럼 아이콘이 프로그램상에서 지원이 되듯이 스크립트에는 API라는 게 있어요. 반드시 알아주셔야 돼요. 그래서 API를 조합함으로써 코딩을 짜는 거거든요. 그러면 API가 어떤 색도 다루고 지오메트리도 다루고 여러 가지 그 소프트웨어에서 제공돼주는 그런 어떤 그 여러분들 아이콘 클릭할 때 사실 뒷단에선 API가 콜 돼요. 그러니까 우리는 좀더 커스터마이제이션 할수 있는 거야. 그래서 어쨌든 그 API를 익혀야 되는데 만약 여러분들이 생판 모르는 생판 아무것도 모르는 예를 들면은 나는 뭐 라이노가 뭔지도 몰라, 유니티가 뭔지도 몰라, 뭐 웹GL, 오픈GL, 그래픽스가 뭔지도 모르는데 그걸 처음부터 배우려고 친다면 일단 뇌구조가 다르거든요. 시스템 자체가 다르게 돌아간단 말이에요. 디자이너들이 그거를 갖고 오시면 진입장벽이 굉장히 높아요. 내가 디자인에서는 이런 띵킹 프로세스를 갖고 이런 식으로 했으니까 컴퓨터 코딩 짜는 것도 그렇게 되겠지? 달라요. 그렇기 때문에 그걸 서서히 여러분들이 그쪽으로 어댑션을 하는 게 좋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API, 내가 익숙한 툴, 이 모든 것들이 다 최적의 환경, 가장 내가 실력 발휘를 할수 있는 환경에서 코딩을 하자는 거죠. 이게 키 포인트인 거예요, 사실은 진짜로. 그래서 something special한 걸 하려고 하지 말고 내가 이미 가장 익숙한 툴부터 시작을 하되 그 이유는 뭐냐면 이미 난그 툴을 알고 있고 API도 알수 있다는 의미죠. 그리고 또그 툴에서 제공되는 명령어 체계를 어떻게 프로시저하게 짤수 있는지에 대한 센스도 있다라고 이제 그래서 제가 주장하는 게 이미 익숙한 툴에서 시작을 하자. something special에서 시작하지 말고. 그러면은 이제 이두 번째로 첫 번째 섹션은 두 번째로 반복적인 작업을 먼저 해보라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어요. 일단은 내가 코딩을 할 때, 코딩 갖고 어떻게 디자인을 해? 막 이런 질문을 주시는 경우도 있거든요. 근데 제가 이거는 비디오를 통해서 말씀드렸듯이 어떤 이거는 코딩에 대한 문제가 아니라 자기 디자인 랭귀지에 대한 문제예요. 예. 그래서 이것도 감이 안 오신다 하면 이렇게 생각하시면 좋아요. 여러분들이 작업을 할때 되게 단순한 작업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렇잖아요. 항상 크리에이티브한 작업을 하지 않거든요. 우리가 디자이너가 뭔가를 만들 때 어느 지점들이 있어요. 분기점들이 있다고. 그러면은 그런 어떤 디자이너의 어떤 능력이 발휘돼야 되고 크리에이티브가 어떤 발생되는 그런 지점 말고 굉장히 되게 단순 반복하게 해야 되는 작업들이 있어요. 예. 그러면은 그런 작업을 먼저 코딩으로 한번 리플레이스 시켜보는 거예요. 예. 그래서 일단 이렇게 되면 장점이 뭐냐면 항상 우리 학원 가서 뭔가 배우게 되면 그냥 말 그대로 그 과제하는 거지. 실제 이 과제나 이런 것들이 실생활에 어플라이 되나요? 내가 한 시간 빨리 퇴근해서 집에 가서 뭐 고양이랑 놀던지 강아지랑 놀던지 친구랑 놀수 있나요? 그렇잖아요. 그런 관점에서 봤을 때 기존에 하는 작업들 중에서 되게 오토메이션이 되는 부분들, 그냥 노가다로 해야 되는 부분들을 코딩으로 하게 되면 여러분들이 그 효과를 바로 볼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내가 뭔가를 짜 하면 그게 정말 막 손으로 클릭해서 막 3시간, 2시간 해야 될 거를 스크립트로 몇개 쪼개가지고 작업해 놓으면은 진짜 몇 분이면 다 하는 케이스들도 되게 많거든요. 그러면서 내가 코딩에 익숙해지는 거야. API에 익숙해지는 거야. 어떤 내가 나중에 디자인, 어떤 프로시저한 디자인을 만들어가지고 내가 어떤 컴퓨테이션 띵킹, 컴퓨테이션 디자인 띵킹 이런 것들을 해가지고 알고리즘을 짜고 어떤 환경을 만들고를 떠나서
일단은 어느 정도 기본적으로 여러분들 언어와 친해져야 되고, 그 돌아가는 그 시스템을 이해해야 되기 때문에, 약간 오토메이션이라든지 좀 되게 뻔한 거, 되게 디터미스틱한 그런 결과들을 만들어내는 디자인 스크립팅 같은 경우는 오히려 업무에도 도움이 되고, 눈에 확확 보이니까 재미도 있고, 그리고 그 분량을 채우는, 익숙해지는 데 필요한 시간들이 있거든요. 그거를 채우는데 굉장히 유리할 수 있다라고 이제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이제 첫 번째 섹션의 이제 세 번째, 방법으로는, 내가 익숙한 툴에서 시작을 했어. 그리고 반복적인 작업을 리플레이스 하면서 좀 익숙해졌다고 친다면, 세 번째는 뭐냐면, 이제부터 컴퓨테이션 띵킹을 하는 거예요. 약간, 어떤 툴을 넘어서 어떻게 컴퓨터한테 일을 시킬지에 대해서 좀 센스를 잡는 거예요. 제가 이거 비디오로 만들어 놓은 게 있거든요. 되게 여러 가지로 만들어 놨어요. 되게 컴퓨테이션 디자인을 처음 접하시는 분들이 볼수 있는 되게 아주 젠틀한 그런 인트로덕션 비디오도 만들어 놨고, 그리고 여기 또 보시면은 이미 컴퓨테이션 디자인을 쓰고 계신 분들이 좀더 방법론을 연구하고 좀 되게 복잡 미묘한 부분들을 제가 이렇게 또 풀어가지고 설명해 놓은 것들이 있거든요. 그것도 링크를 한번 참조해 보시고요. 이두 개의 비디오를 보시면은 좀 이해가 될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두 개의 비디오를 보신다는 전제하에 제가 좀 첨언을 드리면은, 결국에는 사실 내 디자인 랭귀지가 굉장히 중요해요. 예. 그래서 왜냐하면 사실 내가 코딩을 한다는 거는 어떤 의미로 보면 디자인 인스트럭션을 주는 거예요. 여러분들 학교 졸업할 때 졸업작품을 할거 아니에요? 건축가 혹은 다른 디자이너 분들도 하시는지 모르겠는데, 거기서 보면은 선배님들 졸업한다고 후배들이 와서 도와준단 말이에요, 일을. 시다라고도 많이 이야기를 하는데, 여러분들 설계 사무소라든지 디자인 사무실 같은 데 들어갔을 때 여러분들이 뭐 시니어로 올라가게 되면 주니어들이 몇명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럼 이 사람들 어떻게 일을 시키죠? 오늘 해야 될 일은 이거고 이거니까 넌 이런 경험이 있으니까 이거 해서 줘. 그다음에 넌 이걸 받아서 이거 해. 약간 이런 식으로 어떤 시작과 끝을 이야기해주고 그 내용적 측면을 이야기해주고 어떻게 그것들을 평가할 건지에 대해서 서로 우리가 이야기를 하잖아요. 근데 이것들은 사람들은 알아들어. 사람들은 알아들어. 왜? 하이레벨 언어니까. 그래서 자기들이 판단해서 한다고. 근데 컴퓨터는요, 이걸 못 알아들어요. 멍청해. 되게 익스플리시트한 그 인스트럭션을 갖다 던져줘야 돼요. 그게 어떻게 보면 수학이거든요. 수학도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고, 수학에 대한 부분들은 또 다른 이야기이기 때문에 좀 자세히 나중에 깊게 들어가고, 내 디자인 랭귀지가 명확하게 있다고 친다면, 일단 이거를 그 툴이 제공해주는 버튼들, 그 버튼은 결국 API를 콜할 거 아니에요. 걔네들을 그냥 기술만 하면 되는 거예요. 넌 이거 해라. 이거 다 끝났으면 이 리조트를 갖고 요거 해라. 요거 한다면 또 요거 해라. 이런 식으로 쭉 시주가 날 줄로 엮어주는 거죠. 하나의 순서대로 프로시저를 만들어주는 거예요. 예. 어려운 게 아니에요. 내 디자인 랭귀지만 있으면 그게 가능해요. 그걸 어떻게 평가할 거냐? 그것도 가만히 자기 스스로 어떻게 디자인하는지 보세요. 거기 안에도, 아, 이렇게 됐을 때 이건 좀 좋은 것 같고, 이건 나쁜 것 같고, 스스로가 판단하는 게 있거든요. 좋다, 나쁘다, 왜 판단하는지도 한번 봐보세요. 예. 그러니까, 결국에는 내 디자인 랭귀지를 컴퓨터가 알아듣는 코딩으로 컨버트 시키는 거다. 인스트럭션을 주는 거다, 컴퓨터한테.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고, 결국 컴퓨테이션 띵킹이 사실 제가 생각했을 때는 굉장히 중요한 지점이에요. 왜냐면 우리가 엔지니어가 바라보는 관점, 디자이너가 바라보는 관점, 이두개 독특하고 분명히 각각의 명확한 영역이 있는데, 이 중간 지점에서 바라봤을 때는 이 컴퓨테이션 띵킹 능력이 극대화되는 부분인 것 같아요. 왜냐면 이두 개를 브릿지할 수 있는 능력이 생기거든. 그래서 약간 다른 이야기로 하게 되면은, 이런 분들 같은 경우는 엔지니어보다는 좀더 다른 어프로치를 할 수가 있어요. 예. 그리고 디자이너랑 당연히 다른 어프로치를 하고. 그러니까 되게 유니크한 포지션이라는 거죠. 어떤 컴퓨테이션 디자인 띵킹을 할수 있는 초석이 다져지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컴퓨테이션 띵킹을 해라. 결국 컴퓨테이션 띵킹은 아까 참조 비디오 말씀드렸듯이 거기에서도 어떤 타스크가 있으면 그것들 쪼개는 거예요. 쪼개가지고 결국 디자인 프로세스가 있으면 그걸 쪼개가지고 가장 스몰러 파트로 나누는 거죠. 이렇게 해가지고 우리가 그 하나하나하나들을 함수라든지 알고리즘 같은 것들을 적용해가지고 그렇게 이제 만들어 가는 거죠. 자, 여기까지가 어떻게 보면 이제 처음 코딩을 접하시는 디자이너 분들이 가장 손쉽게, 가장 그래도 전략적으로 우위를 점하면서 그 시간을, 코딩을 공부할 수 있는 시간을 채울 수 있는 방법론이 아닌가 생각을 해요. 요약을 하면은, 첫 번째로는 내가 익숙한 툴부터 시작을 하자. 그리고 두 번째로는 반복적인 작업들, 뭐 되게 복잡한 게 아니라 되게 매크로적인 어프로치. 예, 매크로적인 어프로치를 한다 하더라도 좀 내가 이미 하고 있던 작업들을 코딩으로 일을 시키는 거죠. 직원으로 일을 시킨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 그 다음에 마치 내가 시다가 왔을 때이 시다한테, 컴퓨터가 내 시다가 되는 거야. 걔한테 일을 주는 거죠.
야, 여기서 여기까지 해. 그 판단은 내가 할 거야, 어쨌든 간에. 왜냐면 내가 거기서 크리에이티브의 어떤 능력을 발휘해야 되니까 여기까지는 사실 그냥 단순 반복이야. 그래서 너가 이걸 해줘. 약간 이런 느낌인 거죠. 그리고 이제 세 번째로는 컴퓨테이션 띵킹을 하자. 결국 첫 번째, 두 번째에서 어느 정도 내가 맷집이 쌓이고 좀 시간이 투자돼서 좀 내가 익숙해진 것 같아. 그러면 이제 본격적으로 여러분들이 컴퓨테이션 띵킹을 좀 해가지고 어떻게 데이터를 가지고 디자인을 하고 과연 어느 지점에서 디자이너들이 실력을 발휘해서 엔지니어를 잡아먹을 수 있고, 또 어느 부분에서는 엔지니어리적인 어프로치를 해서 디자이너들이 갖고 있는 좀 말도 안 되는 그런 프로세스들을 조금 개선시킬 수 있고, 그런 부분들이 분명히 있으니까 이세 개를 조금 순서적으로 한번 접근을 해봐라라고 제가 조언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여기까지 어떻게 보면 가장 기본적인 이제 공부 방법이라 친다면, 여기서부터는 좀더 이제 공격적인, 어그레시브한 방법을 좀 설명해 드리면은, 사실 디자이너들한테는 제가 말씀드린 위에 것만 해도 충분해요. 건축 디자이너, 뭐 컴퓨테이션 디자이너도 사실 이것만 하면은 웬만한 부분들은 거의 다 잡힌다고 보시면 돼요. 예. 근데 이제 약간 나는 좀더 전문가가 되고 싶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일단은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컴퓨테이션 띵킹을 공부하다 보면은 문제들을 잘게 부수게 되고, 그러다 보면은 뭐가 생기냐면 되게 복잡한 문제지만 이것들을 쪼개가지고 여러 개의 어떤 단순한 조합들을 쪼개서 이 문제를 풀수 있는 능력이 생기거든요. 사실 뭐 알고리즘이 대단한 건 아니고. 근데 이게 되면은 뭐가 또 생각이 어디로 흘러가냐면은 얘네들을 이제 메인테인을 하게 돼요. 그래서 비슷한 부리끼지 모아놓고 어떤 라이브러리를 구축하게 되는 거예요. 어떤 가상의 회사를 만들게 되는 거거든요. 이것들을 여러분들이 몇년 동안 꾸준히 쌓아다 보면은 사실 디자인 컴퓨테이션이 그렇게 복잡하진 않아요. 예. 되게 좀 단순한 몇몇 영역들에 좀 깊게 들어가는 거 정도예요, 사실은. 예. 그렇기 때문에 웬만한 것들은 거의 다 잡히거든요. 그래서 이런 라이브러리 같은 것들을 구축을 하면서 여러분들의 어떤 그 컴퓨테이셔널 메서돌로지, 지식 생태계, 어떤 컴퓨테이션 디자인 프로세스에 대한 그 에코시스템을 만든다고 보시면 돼요. 예. 그렇게 이제 여러분들만의 어떤 그 지도가 만들어질 것이고, 거기 안에는 단순한 어떤 그 라이브러리 형태, 어떤 타스크를 하는 알고리즘부터 시작해서 걔네들 조합을 하고 좀더 복잡하고 되게 사카스틱한 어떤 확률적인 어떤 방법론까지 동원을 해가지고 디자인의 프로세스에 인볼브 시킬 수 있는 그런 여러분들만의 노하우도 분명히 생길 거예요. 예. 이렇게 되면은 또 어디에 여러분들이 관심을 가질 수밖에 없냐면 지오메트리에 관심을 가질 수밖에 없어요. 저는 컴퓨테이션 디자인 하면은 항상 친구들한테 얘기하는 게 그거예요. 결국 데이터를 다루는 건데 어떤 데이터를 다룰 거냐. 결국 지오메트리 데이터거든요. 그리고 이 지오메트리에 색깔 칠해야 될거 아니에요. 그죠? 그러면 머트리얼 혹은 컬러 데이터. 왜냐면 쉐입이랑 컬러가 있어야지 우리가 인식을 한단 말이죠. 그리고 뭐가 있을까요? 움직임. 뭐 모션 그래픽 하시는 분들도 그렇고, 아니면 뭐 인터랙션이 있을 수도 있겠죠. 뭐 휴먼 컴퓨터 인터랙션 하시는 분이라든지 UI UX 하시는 분들. 그리고 건축하시는 분들은 뭐 카메라가 움직일 수도 있겠고. 예. 그래서 어쨌든 요런 식의 데이터들이 있다. 무엇보다 중요한 게 일단 지오메트리거든요. 왜냐면 지오메트리를 근거하고 있기 때문에 2D부터 3D까지 사실 디멘전 하나가 더해진 거지 복잡하진 않아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디자이너들은요. 이미 2D에 익숙하잖아요. 그 말은 즉슨 이미 거기에서 지원이 되는 2D, 3D 환경이 되게 익숙할 거예요. 뭐 코디넷 시스템 같은 것들도 그렇고, 어떻게 벡터 어플라이를 하고, 매트릭스까지는 안 가더라도 기본적으로 우리가 쓰고 있는 도형들이 매니뷸레이션 될때 과연 이게 어떻게 될 건지에 대해서는 여러분들이 금방금방 따라갈 수 있어요. 왜? 우린 이미 툴을 통해 가지고 굉장히 다른 어프로치, 디자이너들이 보는 어떤 어프로치로 그 쉐입들을 매니플레이션하고 하는 부분들이 익숙해져 있기 때문에 그것들이 수학적으로 아, 이게 뒷단에서 이렇게 도는구나를 정리를 하는 거예요. 이렇게 퍼즐 맞추듯이 링크를 거는 거야. 지식 체계들을. 그런 식으로 보면은 조금 도움이 많이 돼서 결국에는 지오메트리 부분을 궁금해할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계속 들어가다 보면 또 뭐가 궁금해지냐면은 알고리즘이 궁금해져요. 사실 지오메트리도 알고리즘의 하나로 봐요. 뭐 시험을 보거나 아니면은 뭐 알고리즘이라는 게그 컴퓨터 사이언스에서 굉장히 오래된 그 학문이기도 하죠. 그래서 알고리즘을 공부한다는 거는 어떤 의미로 보면은 데이터 스트럭처를 만들고 그 데이터 스트럭처 데이터를 업데이트하는 거예요. 되게 생소하게 들릴 수 있는데 여러분들이 이 말뜻을 이해하시면은 어떤 알고리즘을 보던 간에 이 알고리즘을 응용해갖고 디자인 프로세스에 적용할 수 있는 그런 안목이 열리지 않나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결국에는 알고리즘은 뭐가 문제를 푸는 거지만 그 문제를 풀기 위한 스페셜한 데이터 스트럭처를 만들고 이 데이터 스트럭처를 효과적으로 업데이트하면서 결국 내가 시작했을 때 지점이 여기라면 끝났을 때 지점까지 잘그 데이터를 매니플레이션 하는 거죠. 특별히
특별히 건축하시고 디자인하시는 분들은 전 항상 코딩 공부할 때 특별히 알고리즘 공부할 때뭐 공부하라고 말씀드리냐면 물론 이제 소팅이라든지 뭐 서치하는 것들 뭐 그래프 이런 것들 배워야겠죠. 근데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 공간을 다루는 알고리즘 시험들이 있어요. 뭐 2D라든지 3차원 매트릭스, 2D 매트릭스 이런 걸 가지고서 공간을 디자인하는 공간에 관련된 문제를 푸는 알고리즘 문제들이 있거든요. 뭐 백준 이런 사이트 들어가시거나 아니면 구글 뭐 삼성, 카카오톡 이런 데 들어가는 시험 문제들이 있어요. 이런 것들 코딩 시험이라고 하는데 거기서 보면은 공간, 어떤 2D, 3D 관련된 공간에 릴레이트되어 있는 어떤 그 알고리즘을 좀 풀어보면은 도움이 많이 된다라고 이제 말씀을 드리고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말씀드리면은 약간 로우레벨 API를 파야 돼요. 네, 그래픽스 쪽으로. 네. 이거는 이제 좀 너무 약간 다시 말씀드리면 약간 어그라시브한 공격적인 방법이에요. 이거 처음부터 디자이너들이 하시려고 생각하면은 너무 벅차니까 아, 나중에 내가 5년 뒤, 10년 뒤 어떤 로드맵에 맞춰서 하겠다라고 이제 본다고 친다면 로우레벨 그래픽스 API를 좀 공부하면 좋다. 예를 들면 쉐이더. 쉐이더 같은 경우도 디자이너가 아니면 굉장히 많은 작업들을 할 수가 있죠. 그리고 뭐 OpenGL 요즘 사실 웹GL을 좀 더 선호해요. 웹GL 같은 것들 하게 되면은 아 라이노를 왜 이렇게 만들었는지 이해가 되고 아 그라소퍼가 이렇게 만들어졌겠구나. 물론 사실 완전 그 그래픽스 법 카드랑 이렇게 커뮤니케이션하는 부분들은 되게 테키한 부분이긴 한데 그 윗단에서 지오메트리 어떻게 만들고 어떻게 업데이트하고 막 이런 부분들이 있거든요. 그러면은 여러분들이 어느 정도 그런 부분에 익숙해지면은 그라소퍼라든지 라이노 맥스 이런 부분 것들이 어떻게 만들었는지 대충 보여. 이렇게 왜 그런 말 있잖아요. 의사들이 일반 사람들 보면 엑스레이 찍은 것처럼 다 보인다면서요. 그런 센스가 생겨요. 그러면은 봐보세요. 내가 툴도 사용할 줄 알고 프로시저도 잡을 줄 알고 내 디자인 랭귀지도 있어. 이 디자인 랭귀지 가지고 내가 컴퓨터한테 일을 시킬 수도 있고 그 뒷단에 돌아가는 로우레벨까지도 어느 정도 알아. 그러면 사실 대부분의 기술 테크는 다 여기서 잡히거든요. 그 그래픽스나 어떤 컴퓨테이션 기술들은. 근데 이걸 가지고 여러분들이 정말 자유롭게 디자인할 수 있는 크리에이티브에 좀 더 시간을 쏟을 수 있지 않나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렇습니다. 요약을 하면은 그 CS에서 흔히 코딩 공부한다고 했을 때 하는 그런 일반적인 방법론들을 따라가도 돼요. 완성할 수 있다면 끝까지 그 할 수 있다고 친다면 가셔도 좋은데 제가 시간을 갖고 좀 봤을 때 이게 지친다 말이죠. 쉽게 포기하고 배워도 졸업한 다음에도 제가 복수 전공한 후배들이 있어요. CS 준비했대요. 공부했대요. 물어보잖아요. 그냥 학교 나가서 수업 듣고 그것만 알아. 어떻게 응용되는지 몰라. 이거는요. 사실 차라리 안 하는 게 나아. 차라리 나중에 필요에 의해서 하는 게 더 효과적일 수 있어. 그 시간에 딴 거를 집중한다고 친다면. 그런 의미로 봤을 때 이게 어디서 어떻게 적용이 내 업무에 돼야 되는지 알기 때문에 우리가 이 기존에 쓰고 있는 툴을 하게 되면은 좀 더 내가 지치지 않고 재미있게 그 공부를 할 수 있는 시간의 분량을 채우지 않나. CS 쪽을 from scratch로 처음부터 따라가다 보면 되게 지쳐요. 힘들고 여러분들 하다가 끝내긴 끝내더라도 이게 어떻게 연결되는지 잘 모른단 말이에요. 그런 노파심을 좀 말씀드리고 그리고 저는 항상 필라소피가 그래요. 내가 잘해야 되는 내가 잘하는 부분을 더 강화시키는 쪽으로 나가거든요. 정말 끝판왕이 될 정도로 계속 이것저것 흡수해가지고 점점 강해지는 거. 정말 새로운 걸 뭔가를 해가지고 두 개를 판다? 그걸 잘하시는 분들도 계시겠죠. 저는 약간 우등하지 못해가지고 내가 잘하는 부분을 계속 강화시키는 전략으로 지금까지 왔거든요. 그래서 코딩이라는 거는 something special이 아니라 내가 디자이너 쓰고 있는 하나의 툴인데 이 툴이 내가 원하는 것들 다 만들어줄 수 있는 능력이 있네. 내가 그걸 커스터마이제이션 할 수 있는 그런 환경을 제공해주네 라고 보시면 좋아요. 그래서 사실은 코딩을 할 수 있는 능력에 비례해서 어떤 디자인의 능력이 같이 올라갈 수 있다. 배가가 될 수 있다라고 저는 보고 그런 부분들을 느끼고 있죠. 그래서 결국에는 코딩은 도구라는 거예요. 도구. 예. 그래서 도구는 우리가 일을 돕는 거지 우리 일을 어렵게 하고 괴롭히려고 있는 게 아니에요. 예. 그래서 여러분들이 끌려가지 말고 끌고 가기 위해서 조금 공부를 하시고 그리고 아 이게 방향성이 맞다. 아 그래 이남주 선생님이 얘기한 것처럼 4차 산업혁명이 오고 데이터라는 엄청난 리소스가 있는데 디자이너도 이 데이터를 활용하기 위해선 한 가지 방법이 있다. 그게 오직 코딩이다. 코딩으로만 데이터를 확실히 매니플레이션 할 수 있거든요. 아무리 어떤 소프트웨어가 나와도 그냥 포장이지 결국에는 코딩을 해야 돼요. 데이터를 확실히 풀리 매니플레이션 하려면. 그래서 디자인 데이터들 이런 것들을 활용하기 위해서 내가 지금 당장은 아니더라도 좀 전략적으로 내 미래의 어떤 그 전략을 짜서 가자 확신만 있다고 친다면 여러분들이 시간을 계속 투자를 해가지고 분량을 채우세요. 분량만 채우면은 때가 되면은 이게 자동으로 되는 그런 것 같아. 예를 들면
춤도 두 가지 종류가 있어요. 제가 이제 춤을 췄기 때문에 말씀드리는데, 그냥 무식하게 시간을 때려박아서 자동적으로 되는 춤의 기술이 있고요. 뭔가 깨달아야 돼요. 아, 이게 이렇게 되는 거였구나. 깨달아야 되는 기술들이 있어요. 예를 들면, 뭐, 토마스 같은 경우는 전 그랬거든요. 이걸 깨달아야 돼. 그냥 계속 치다가 이게 안 돼. 왜안 되지? 근데 어느 순간 딱 뭔가를 깨달으니까, 아, 한 번에 딱 되는 거예요. 예. 헤드스핀. 헤드스핀 같은 경우는 사실 깨닫는 게 아니야. 계속 넘어져. 계속 안 되고, 이게 왜안 되지? 왜안 되지? 왜안 되지? 일정 분량을 딱 채우니까 그 뒤부터는 되더라고요. 근데 약간 코딩이나 이런 것들, 언어잖아요. 언어는 훈련이에요, 훈련. 많이 노출되고, 많이 실수하고 이러다 보면은 느는 게 언어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제 비디오를 쭉 보신 분들은 겹치는 내용들이 많이 있을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반복적으로 들으면, 어쨌든 저도 제가 얘기한 부분들 들으면서 저도 이렇게 마음이 리프레시가 됐고, 반성하고 이러거든요. 근데 이제 어쨌든 이렇게 모아서 한번 디자이너 분들, 어떻게 처음 코딩을 할때 이게 어떻게 접근하면 좋을까? 클럽하우스에서 제가 다양한 인더스트리의 디자이너들을 만나서 이야기 나누면서 뭐 UI, UX, 프로덕트, 아니면 인터랙션, 모션 그래픽 하시는 분들, 뭐 건축, 랜드스케이프뿐만 아니라 다양한 디자인 영역 하시는 분들이 코딩에 관심이 많아요. 하고 싶은 건 알아. 근데 어디서 어떻게 시작해야 될지 몰라. 그래서 이제 그런 분들에게 저희 어떤 생각이 좀 도움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더 좋은 생각 있으면 댓글 달아주시고, 저는 사실 무엇보다 가장 중요한 게 이 저변이 확대돼야 된다고 봐요. 저변이. 예전에는 이게 스페셜리스트였고, 사는 사람들도 굉장히 적었고, 사람들이 뭘 하는지도 몰랐는데, 어쨌든 이런 직업군이 있다? 이런 스페셜리스트가 있는데, 이 스페셜리스트의 영역이, 능력이, 사회에 주는 임팩트가 커지면 커질수록, 사실 우리 같은 디자이너, 우리 같은 엔지니어, 이 두 개를 동시에 할 수 있는 사람들의 몸값이 더 올라가고 더 많은 일을 할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도 그쪽을, 뭐 디렉션은 정해져 있는 것 같고 속도감인 것 같은데 조금이라도 더 빨리 도달하기 위해서 저도 이제 제 나름대로 뭐 클럽하우스라든지 이런 비디오 통해서 이제 공유를 하는데 좀 도움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